힘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 피부에 힐링을 좀 주고자 합니다. 제가 오늘 제 피부에 힐링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팩은 그날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집에서 셀프로 쉽게 할 수 있는 모델링 팩입니다.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쭉 짜주시고, 관리실을 자주 스케줄 때문에 못 갈 때는 이 모델링 팩을 진짜 자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 파우더를 쏟아주시고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도포를 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이마를, 얘 이마가 컴플렉스라서 넓죠 여러분. 이렇게 듬뿍 이렇게 정말 내가 내 얼굴 보는데 이렇게 웃길 수가. 동성이가 너무 많이 챙겨줬어요. 남자가 참 이렇게 뷰티에 관심이 많기도 힘든데, 자, 동성아 너무 고맙다. 많이 챙겨줘서. 먼저 이 트레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나 봐요. 그리고 스파츌러도 들어있다고 하고, 보니까 약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트레이인가 봐요.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저는 되게 잘 안 뭉쳐지고 잘 안 섞일 줄 알았는데 되게 금방 잘 섞이네요. 대박! 오늘 하루 종일 되게 더운 곳에 있어가지고 열이 받아 있었거든요, 얘가. 근데 얘 바르니까 너무너무 시원해. 얹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면서 뭔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제 얼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. 꽤 오래 하네요. 30분 후에 떼어내고 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 맞다 여러분, 저 앨범 나왔어요. 바비돌이라고 아 이 모습으로 그거 말하면은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. 날 소개해 까만 눈동자, 착 뻗은 두 다리 위로 다 흐르는 꿀처럼 매끈한 피부에. 아 안돼 예스. 오! 와! 물을 약간 여기다가 저장해 놓은 느낌?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수분이 약간 있는 그런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어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근데 진짜 세정 안 해도 되긴 하겠다. 자, 여러분 보기 어떠신가요? 피부가 좀 다시 태어난 것 같나요? 굉장히 수분감이 이렇게 촉촉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팩 듣고 기분도 좋아졌으니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봬요 여러분. 안녕.